9개월이나 감사위원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가 없었던 거고, 그나마 추천된 사람 중에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오늘 그동안 9개월 동안 공석이던 감사위원이 새로 지명이 됐죠. 그래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이 새 감사위원, 9개월 동안 공석에 있는 감사위원에 임명이 된 걸로 이렇게 됐더라고요. 지금 현재 이제 감사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고,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임명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조은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. 왜 그런 줄 아십니까? 검사니까. 아, 자,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,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이분이, 예, 저기 웃고 있는 분 보이시죠? 저 때가 언제냐면은,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때입니다. 2009년 4월 30일.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에 소환되던 날인데요. 옆에서 정면으로 웃고 있는 저분은 홍만표입니다.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.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저분, 바로 조은석. 당시 대검 대변인이었습니다. 저두 분이 노무현 때려잡기에 앞장서셨던 분이죠. 그리고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. 자. 이 사진 하나로 많은 얘기를 제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런 사람을 감사위원회에 앉히고 싶으십니까?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얘기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, 조은석 검사장과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습니다. 저분이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따로 뵌 적도 있고요. 근데 저분, 제가 저분한테 딱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, 딱그 저분한테 받았던 중에 제일 불쾌했던 게 언제냐면, 이분이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서울 북부지검에 검사로 계셨던 분이 서지원 검사입니다. 잘 아시다시피, 예. 안태근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. 기억난다. 예, 서지원 검사가 자기 보고라인, 부장검사, 차장검사, 검사장, 이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했고, 법무부에 이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를 했느냐, 안 했느냐를 가지고, 이제 서지원 검사 사건 때, 이제 수사단의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죠. 수사를 했는데, 부장검사하고, 검사장은, 북부지검장은 조사를 받았어요. 근데 이 조은석 검사장은 조사를 안 받습니다. 왜안 받았을까요? 왜 당시 그랬을까? 이분만 현직이었습니다. 서울 고검장이었어요. 자, 더 얘기할까요? 이분이 오늘 뭐 기사에 보니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, 그뭐그 해경에 대한 수사 뭐 이걸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 세계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찍혀가지고 뭐 한직을 뭐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그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분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죠.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만 조은석하고 그다음에 용산 참사 해보십시오.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. 그래서 용산 참사 재조사 때 이분이 또 조사를 받습니다. 자, 더뭐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. 제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2018년 당시 아시아경제, 아주경제 말고 아시아경제에 있을 때몇번 썼어요. 그랬더니 기사 내려달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. 직접이요? 예, 직접 전화. 아, 이럴 수가. 이거 지금 이거 완전 속보, 속보, 저 단독 속보. 아,
단독 속보 아닙니다. 아니요. 정재관 기자가 PD 수첩에서 얘기했습니다. 아, 이미 해버렸어요? 예, 정재관 기자. 네, 정재관 기자. 예. 아마 거기 보시면은 그때 PD 수첩에 보면은 아 이거 삭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아 예, 알겠습니다.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고요. 예, 그러니까 정재관 기자고요. 정재관 기자고요. 네. 예. 그때 그 삭제해 달라고 한 사람이 조은석 검사장입니다. 그때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은 그 전화가 세 번인가 왔어요. 아이 뭐 사진 가지고 그러세요. 이건 뭐 틀린 거 아니잖아요. 라고 했는데 세 번째 오니까 정말 못 참겠더만요. 아 그래서 예 한번 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. 라고 답했었습니다. 뭐 해본다고요? 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. 삭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아니 두 번을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끊어버렸는데 세 번째 또 전화가 온 거야. 안 한다고 하죠.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. 그래서 아, 예, 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.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. 예. 아, 정재관 기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아이씨, 너 말을 이렇게. 자. 아니,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? 그래서? 정재관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정재관 기자한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제. 아, 근데 또 넘어갈 뻔했다, 야, 내가. 아, 대단하신데. 공수처 검사 한번 지원해 보시죠. 그거 잘하실 것 같아요. 아, 네. 곰빵 넘어갈 뻔했다, 야. 저는 재판 전문이라서요. 수사 전문이 아니고 재판 전문이라 아, 수사는 못해요. 아, 땀난다. 예. 아,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. 나머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이런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? 그죠? 감사원장 최재형이 엄청 요구했나 보죠. 아니 그랬을 거예요. 그러니까 9개월이나 감사위원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가 없었던 거고 그나마 추천된 사람 중에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달리 생각해 보면은 감사원장이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.